안녕하세요. 에겐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충진의 대표 김권수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8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비가 좀꽤 많은 양이 왔는데요. 우리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비가 이번에 와준 것 같습니다. 뭐, 강수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어, 적당한 양이 꼭 필요한 시기에 시기에 와줘갖고 어, 참 감사한데요. 어, 오늘 어, 이제 견사 관리하면서 어, 그 문득 문득 내 개가 참 이쁘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 이제 어, 영상을 갑작스럽게 담게 됐는데요. 어, 이 아이는, 그, 어, 빛나의 딸, 첫 번째 딸이죠. 아, 진수 낳고, 그 다음에 빛나가 낳은 그 날개라는 아이, 그 날개. 어, 제가 가끔가다 이제 진돗개는 영험한 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좀, 알수 없는 일들이, 어,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 제가 이, 그, 날개, 날개라는 그, 이제, 빛나 딸, 날개하고, 아이 어, 아이하고 해서, 혈이 다른 탁구라는 아이하고 이렇게 합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이 아이가 먼저 이제 새끼를, 어, 이제, 교배를 했고, 어 이제 날개하고 그 탁구하고 어저 교배를 해야 할 그런 어, 시기가 왔는데 어이 아이가 아침에 가 보니까 어, 그지 목연이죠 목연을 어, 물어 죽였더라고요 참아 아. 근데 어이그 목연 날개하고 이 아이는 상당히 그 친한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 아, 혈통에 틀리니까 탁구하고 이렇게 합사를 시켜놨는데, 어, 제가 이제 궁금히 생각하니까 아, 사람만 그 질투하는 게 아니고 아, 이제 짐승인 이 아이들도 아, 질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 어쨌든 이 아이는 그. 어, 빛나, 딸, 날개, 날개, 딸, 어~ 그~ 이제 어~ 삼손이 하고 날개 사이에서 나온 어~ 황군데요 어, 이제 색상은 조금 이제 모교 그~ 모색 색상이 조금 옅은 게좀 흠이라면 흠인데 아주 모양, 꼬리, 체형, 안색, 귀모양 성품, 아, 이런 것들이 어, 아주, 어, 거의 그 완벽한 어, 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를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참 좋은 개를 우리가 한 마리 어, 착실하기 위해서는 참, 굉장히 많은, 음,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시행착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어, 자기가 접는 브리더가 아닌데도, 이 모견, 부견 가지고, 아, 출산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산을 하면은, 어, 꼭, 어, 자기가 이렇게 좋아 보이는 개를 남기고, 또, 어, 이제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아이들은 분양을 하고, 이제 또 이제 그 개들 자견들을 아 전체를 자기가 키워 올려서 또 이제 마음에 안 들면 주변 분들께 무료로 좀 주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어, 이게 이제 그 자견들을 키우면서도, 어, 뭐 좋아 보였던 개가 사실, 어, 이렇게 단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외형이 완벽하면은 어, 성품이 좀 부족한 면이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정말 좋은 개를 착출한다는 게 아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또 애견인 분들이 어, 개를 분양 강아지를 입양해서 정말 좋은 개를 어, 내가 한 마리 선택해서 키운다는 게 어, 쉽지 않고, 그래서 뭐 옛날에 일생일 명견이다 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과거에, 그, 아, 뭐, 내 개가 순종이다, 뭐, 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어, 저는, 아, 이제, 아, 원산지에, 과거로부터, 과거에도, 좀, 다양한 어떤 그런, 뭐, 제형, 뭐, 표준이 전혀 다른 그런 아이들이, 아, 원산지에서 그, 존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어, 인정받았던 그진돗개 어, 이제 원산지에 계신 분들, 그, 이제 전문가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어, 뭐,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뭐, 흔히, 어, 애견인 분들, 마니아 분들, 아, 어,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어, 원산지에 뭐, 좋은 개가 지금은 이제 없다, 뭐,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 다양한 객체 중에서 어떤 개가 좋은 개냐, 그거는 그, 이제, 나름대로 그, 어, 여러 가지 그 표준 중에 어 얼마만큼 어 부합하느냐, 어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좋은 개를 어 이야기를 하는 거 같습니다. 아 이제 아, 어, 모질, 모색, 모량, 아, 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체형, 어, 좀 단탄한 체형. 어, 지금은 이제 개들이 전반적으로 진돗개가 체형이 이제 퇴화를 많이 한 그런 개들이 대부분인데, 어, 나름대로 이 아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과거에 아주 우수한 인정을 받았던 아 어, 그런 개들의 나름대로 어, 전통성을 이어간다. 어, 저는 어, 그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비가 그쳐가지고 이제 견사 관리하면서 아분이 아이가 아, 좀 뭐랄까 이뻐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아, 멋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요? 아, 참 아, 어떤 그 좋은 게 어떤 그런 단, 장점들이 아, 많이 이제 눈에 들어오고, 또 이제 개가 이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 이 개가, 아, 지금 이제 발정이 왔습니다. 발정이 와서 이제 교배 시기가 됐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이제 조금 이제 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제 아, 이뻐 보였지, 이뻐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을 갑자기 이렇게 담게 됐습니다. 아, 여러분, 그, 이제, 충진에, 어, 뭐, 어쨌든, 어, 응원해 주시고, 뭐, 좋게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 뭐, 나름대로, 어, 좀, 안 좋은 모습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우리 충진의 개를 기회가 되면 키워보고 싶다. 아니면 지금 어, 환경은 좀안 <laughs> 안 되지만은 어, 다음에 좀 이제 노년에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 아니면 중진 애가 어, 그래도 진돗개를 열심히 어, 아끼고 사랑하면서 좋은 개를 육성하고 있다 이런데 취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아, 점점 우리 그저은 아, 이렇게 맥을 잇는게 힘들어지는데요. 이제 사료값도 많이 비싸지고 어, 아, 사실 진짜 정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한두 마리, 다섯 마리 이내로 아이들 케어하고 관리하는 거는 제가 애견 생활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정말 아, 스무 마리 이렇게 개를 관리한다는 거는 어, 아, 정말 어,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큼 힘듭니다. 예. 더 이제 뭐, 편하게 좀 아이들 관리할 수도 있지만은, 어, 어쨌든 그, 이 아이를, 어, 케어하면서, 어, 여러 가지 좀 어려움도 많고, 힘든 점이 많은데, 아, 어, 그래도 조금 공감해 주시고, 어, 뭐, 정말 우리 민족의 반려견 진돗개 아, 그 맥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어, 뭐 유기견 센터 이런데도 뭐 개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불쌍하다고 뭐 사료값도 후원하시고 어,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그런 식으로 어, 이런 저런 모습으로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어, 저에게도 좀 도움을 주신다면, 어, 어, 우리 아이들 어, 제가 힘이 닿는 어, 동안 열심히 어, 아이들을 위해서 어, 노력하고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토요일 주말인데, 아, 토요일 일요일 아,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요. 어,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